보험회사의 관점을 좀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보험회사는 실손보험을 팔아가지고 굉장히 자신들이 실수를 한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팔아서는 안 되는 상품을 만든 거예요. 그게 언제 거냐면 2009년 7월 이전에 판매한 1세대 실손입니다. 그거는 너무나 보험회사가 너무나 잘못 만든 거예요. 근데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원망을 또 많이 받는 게 1세대 실손. 자, 실손이 지금 4세대까지 실손이 변천이 왔는데 네. 그 실손보험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실손보험은 일단 저도 가입이 돼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럼 뭐 여기는 뭐 딱히 뭐 알아낼 게 있을까요? 자, 실손보험은 네. 많은 분들이 나의 관점만으로 실손보험을 평가를 해요. 매우 틀립니다. 그래서 네. 무슨 관점을 보셔야 되냐면 보험회사의 관점을 좀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보험회사는 실손보험을 팔아가지고 굉장히 자신들이 실수를 한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팔아서는 안 되는 상품을 만든 거예요. 그게 언제 거냐면 2009년 7월 이전에 판매한 1세대 실손입니다. 그거는 너무나 보험회사가 너무나 잘못 만든 거예요. 근데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원망을 또 많이 듣는 게 1세대 실손. 자, 실손이 지금 4세대까지 실손이 변천이 왔는데 네. 1세대 실손은 소위 얘기해서 자기 부담금이 없는 실손이에요. 내가 병원에 가면 급여 항목이나 비급여 항목이나 내 돈 하나도 안 내고 100% 다 돌려받는 게 1세대 실손이거든요. 그러면 상품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실손이에요. 네. 그런데 왜 소비자들은 굉장히 좀 불만이 많거나 걱정을 하냐면 너무 보험료가 비쌉니다. 아... 갱신되는 폭이 너무나 많이 갱신되다 보니까 나는 아프지 않아서 실비를 잘 써먹지 않는데 네. 보험료가 20만 원 이렇게 인상이 되면은 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건 나의 관점에서 당연히 보험을 바꿔줘야 되는 건데 보험회사 관점에서는요. 실손 1세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바꾸길 원하는 너무 손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병원에 자주 가서 한마디로 실비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1세대 실손만큼 좋은 보험 상품은 없을 수 있어요. 진짜 엄청난 청구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많은 비급여 항목을 보험사가 단합을 했습니다. 정부가 비호를 해주죠. 네. 뭐냐면 주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까지는 좋았어요, 잘. 네. 예를 들어 도수치료. 엄청 좋았어요, 보험금. 백내장. 이런 거 막 천만 원씩 나오거든요. 네. 한쪽 눈에. 네. 그럼 양쪽 하면은 막 2천만 원 이렇게도 나와요, 수비가. 네. 근데 그거는 소비자가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병원에서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의료 관광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요. 백내장을 하기 위해서 관광을 시켜줘요. 그리고 뭐 밥도 사주고 다 해줍니다. 다 해주고 병원비를 부풀리는 거죠. 아. 사실 300만 원에 할 수 있는 단가를 1000만 원까지 올린 거죠. 병원에서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그거를 너무나 많이 청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공의 이익에서는 보험회사의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쵸. 한마디로 네. 백내장을 하지 않아도 될 사람한테도 백내장을 했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실손의 적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이 전가되잖아요. 네. 국가도 그거를 비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관의 면책을 가지고 보험금을 안 주는 게 아니고요. 약관에는 보험금을 준다 안 준다가 분명히 써 있어요. 네. 그거대로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지만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잖아요. 왜 약관에 준다고 해놓고 안 주냐. 네. 근데 요즘에는 많은 판례나 실무가 필요의 적정성을 봐요. 필요성을 보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내가 어떤 질환이 있고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건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상선에 만약에 혹이 있어도 수술비를 안 줍니다. 원래 몇 년 전에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줬어요. 네. 수술비를 줬어요. 네. 지금 못 받아요. 크기가 뭐 작거나 뭐 조직 검사를 두 번 이상 하지 않았거나 네. 뭔가 치료의 필요성이 근거가 맞지 않으면 안 주고 백내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눈에 그 초점을 가지고 얼마나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수술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소비자가 그거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뭐 세극동 현미경 검사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실비를 청구하기 전에 야 이거는 내가 검사 결과상 보니까 이건 주는 규정이네 네. 이건 주지 않는 규정이네까지 소비자가 알 수는 없어요. 그쵸. 근데 그걸 이제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못 받게 돼요. 많아요.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달라진다가 무슨 말이냐면 네. 보험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2, 3년 전에는 당연히 줬던 게 지금은 당연히 안 주는 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나는 2,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보험을 가입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 정보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 누구는 보험금을 받았고 누구는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세대 실손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장을 일단은 알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이게 왜 좋냐 그리고 이게 나에게 필요하냐 이게 만약에 좋은데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바꿀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좋은데 나에게 필요한 것까지 예상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실손을 바꿨다가 1년 뒤에 뭐 아파가지고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에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그렇게 내용이라 이거를 분명히 소비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맞는 답변을 못 드리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실손 그 보험 자체는 누구나 다 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인 만약에 네. 보험에서 공보험에서 해결을 안 해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굉장히 의료 서비스가 잘 되는 국가이긴 하지만 실손 자체만 볼 때는 보험료가 비싸진 않아요. 네, 네. 아까도 제가 단가를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종합보험에다가 실손을 넣기 때문에 보험료가 내가 원치 않아도 비싸게 가입했지만 필요 없는 보장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실비만 딱 가입하기 때문에 실제 30세 남 남성이나 여성 기준에서는 만 원도 안 합니다. 이제 40세가 돼도 한 만 원밖에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월 만 원으로 내가 병원비를 돌려받는 개념에서는 네. 필요하다. 이거는 뭐 설계사들이라면은 예외 없이 다 동일한 어떤 그런 의견을 얘기를 할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실손을 내가 가입을 만 원에 가입을 했든 나이가 많아가지고 3-4만 원에 가입을 했든 보장이 어떤 거다라는 거를 내가 스스로 알거나 아니면 나에게 이거를 판매한 사람이 알려주는 사람 정도는 잘 선택해야 돼요. 만약에 그 설계사가 그것도 못 알려주는 설계사라면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거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친분을 가지고 가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맞아요. 내가 친분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어떻게 알고 그거를 저 사람이 관리를 잘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보험을 가입하는 분은 저희 집도 그랬고 보통 어머님들이 네. 가족들이 보면 다 가입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여성 고객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피보험자가 여성이다. 네. 어떤 걸 좀 가입을 해야 돼요? 굉장히 모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보험을 바라볼 때 네. 나이가 많으면 보험료가 비싸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누구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이가 많으면 위험이 증가한다는 생각도 하잖아요. 네. 절대 여성은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면 네.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생식기가 굉장히 중요한 신체 부위잖아요. 네. 소위 얘기해서 유방이나 자궁이나 난소나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호르몬 쪽, 뭐 갑상선이나 이런 것들이 나이가 많은 6, 70대의 위험과 나이가 젊은 2, 30대의 위험에서 누가 치명적이냐를 보면 2, 30대가 훨씬 치명적이에요. 만약에 내가 자궁암이 걸리거나 자궁에 세포 이상이 있거나 난소 배란에 문제가 있거나 해가지고 난소를 다 적출하게 되거나 자궁을 다 적출하게 되거나 유방을 뭐 수술을 하게 되면 얼마나 여성성의 치명상이 있어요. 그렇죠. 나이가 많은 분이야 사실상 이제 폐경도 되고 네. 사실 난소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생식기 쪽의 위험이나 수술, 암 이런 거는 젊은 분들이 오히려 위험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거를 보험 설계에서 나에게 젊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거를 집중해서 설계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냥 20살이나 60세나 똑같은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 보장이 다 똑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에게 필요한 보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성들이 주로 20, 30대에 또 출산 전후, 임신 전후에 있을 수 있는 아주 확률적으로 높은 부인과 쪽의 수술비를 상품 A에다가 수술비를 넣고 상품 B에다가 수술비를 또 넣고 상품 C에다가 수술비를 또 넣으면 아까 제가 골절을 막 찢어내는 것처럼 수술비를 작은 금액으로 찢어넣어가지고 그 나이대 집중해서 보장을 받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암도 굉장히 여성암이 되게 중요해요. 이걸 유사암이라고 그래요. 네. 유사암을 여성분들이 젊을 때는 더 많이 넣어줄 필요가 있는데 실제 설계에서도 젊은 분들이 보험료가 됩니다. 그건 통계가 반영이 된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성인병이나 또는 뭐 3대 질병에 대한 위험률은 당연히 나이가 많은 분들이 여성들도 위험이 증가하겠지만 네. 그거는 뭐 뇌졸중, 뇌출혈, 심근경색, 암 또는 기타 말기 질환에 대한 어떤 성인병이나 이런 것들은 나이가 많으면 증가하겠지만 그런 담보들은 설계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 젊은 여성 폐경 이전에 그때는 여성에 필요한 생식기 관련된 보장들만 따로 설계를 해서 아까 태아보험처럼 여성들도 찢어 설계를 해야 된다 라는 거를 분명히 소비자가 이해를 하고 나서 설계를 봐야 돼요. 설계를 보면 보장 대비 보험료가 다 다르고 보장이 크고 범위가 다르고 보험료가 달라. 그러면서 이거를 보험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뷔페 같은 데 가면요. 1시간 이내에 먹어야 되는 이런 제약을 걸기도 하잖아요. 네. 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 네. 보험을 얼마 이상 못 들게 누적을 잡아요. 그러니까 한 보험사당. 그렇죠. 네. 내가 가입을 하고자 해가지고 그 담보를 내가 원없이 많이 넣을 수가 없고요. 수술비를 예를 들어서 20만 원 이상은 못 넣게 해놓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20만 원, 30만 원 회사마다 다르게
다르겠죠. 우리는 20만 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30만 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0만 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회사마다 달라요. 네. 그래서 그 설계를 따져야 되는 거고요. 그 누적을 보는 데가 있고 안 보는 데가 있어요. 만약에 누적을 안 보는 데는 그 비슷한 유형의 상품을 가입하고 또 가입하면 보장이 커지죠. 그러니까 혼합 설계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이해를 하면 내가 그동안 가입했던 보험의 기준과 선택이 무척 잘못됐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보험은 뭐 100세 만기로 해야 된다. 보험은 비갱신형으로 해야 된다. 보험은 뭐 보험금을 잘 주는 큰 회사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어떤 인식들이 그게 아니라 약관을 알아야 된다. 실제 보상 실무적 지식을 알아야 된다가 더 중요한 거고 실제 그런 어떤 고정관념은 보험사가 어떻게 보면 마케팅에서 다 만들어낸 겁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저는 많은 분들이 보험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비하는 그런 특성의 어떤 지출은 아니에요. 나를 지키고 그걸 생존 보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와 나의 가족들을 지키는 위험의 대비가 첫째가 돼야 되고 거기에서 좀 더 나가면 그 위험을 이왕 내가 보험을 가입할 거라면 나에게 중요하고 필요하고 지금 가입해야 유리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자산의 성격으로 선택해서 가입하는 거죠. 그리고 보험은 달라지고 또 피보험자가 또 달라지고 소득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면 보험을 계속 추가를 해서 보장 자산을 만드는 내용으로 설계를 하시기 바라고요. 설계를 하고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급 규정이라는 게 계속 달라져 왔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병 분류 체계가 바뀌어 왔거든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이런 위험이 뭐 의사들이든 보험금 지급 기준에서는 다 맞는 얘기라고 했지만 네. 5년, 10년 지나면서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최소한 소비자도 이제 보험을 정보를 얻고 내가 가입한 보험이 이런 부분이 옛날 거는 좋았고 이런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또 바꿔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정보를 좀 얻는 그런 설계사를 담당으로 두셔서 여러분들이 보험을 좀 제대로 진짜 보험은 생물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고 저는 보험명기 정닥터라는 채널을 5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보험만큼은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은 꿈이 아까도 보험학교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보험 쪽으로는 제가 대하 장편소설처럼 사용설명서를 다 만들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용설명서가 지금 1권이 나왔지만 네. 이것만 보면 이거를 이제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죠. 또 이것만 보면 보험으로 피해볼 일은 정말 사실 거의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싶어서 보험 알리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또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험 사용 설명서의 저자 정성국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